주민투차이나 산둥성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화교 그중 한국 화교들은 어디 출신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산둥성입니다. 산둥반도는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가리키듯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백령도와 산둥성 청산토우의 거리는 불과 180km 서울과 전주 사이만큼 가깝습니다. 산둥성은 고조선 때부터 우리와 이웃하며 살아왔습니다. 800년 주나라를 연 강태공은 산둥을 개척하여 제나라를 열었고 제왕공은 명제상 관중의 보필을 받아 춘추 전국 시대의 첫 번째 패자로 등극합니다. 한편 대성인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 역시 산둥성입니다. 산둥은 부강한 제나라의 하드파워와 유교의 소프트파워가 조화를 이룬 제노의 땅입니다. 중원 평야와 황해 바다가 만나는 곳, 산둥성은 땅과 물의 이점을 활용해 일찍부터 부강함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산둥성은 농수산업과 광물자원에서 중국 대륙 1, 2위를 다투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산둥이는 수많은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의 산이란 해산이고 하나의 강이란 황하이며 하나의 사람이란 성인 공자입니다. 이처럼 산둥 사람들은 중화 문명의 정수가 모두 산둥에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당차게 오늘을 살아갑니다.